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모범생이었는데요.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막 압구정도 로데오길에 자꾸 제가 이제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예. 막 그리고 이제 집 근처가 막 그런 노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그 눈을 뜨면서 이제 막 귀가가 이제 막 점점 늦어지니까 어느 날 뭐 1시, 2시, 막 3시 막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아파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날 들어가서 엄청 맞았어요. 엄청 맞고 아 얘를 이 상태로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외국에 그 아빠 친구분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. 그 집으로 저를 한 달만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애가 강제, 좀 체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되게 더운 지역인데 그냥 일단 뭐 명분은 영어를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어디예요? 필리핀이지. 아니 싱가포르인데 예,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집이라서 그분들의 삶과 이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8시쯤 저희는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아침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 같이 예,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네. 저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기도하고. 준비하고 같이 이제 기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뿔뿔이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어학연수 받으러 가야 되니까 저를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어딘가로 그럼 저는 또 영문 모르고 몇 시간을 또 영어를 배우면 또 이제 아 하이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사모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또 이렇게 가면 5시쯤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이제 8시면 다 잠드는 거예요. 어머. 잠드는데 막 날씨도 더운데 정말 너무 이게 마음이 막 로데오 길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날도 덥고 천장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큰 팬이 막 돌아가요. 네.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니까 막 숫자도 천까지 세봤다가 양도 세봤다가 막 팬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어느 순간.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하루 이틀 아니고 막 이제 막 일주일, 이주일 막 그렇게 지나니까 정말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. 진짜 한 달을 못 채우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잘못됐다고 정말 제가 이제 깊숙이 뉘우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예, 네. 못 채우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. 그리고 로데오를 안 갔나요? 한동안 안 가고 아, 이제 또 월드컵 열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2002년도에 이제 출몰한 게 그러다 이제.